집 앞에 있는 그 인도 음식점 같은데 여기도 프라타랑 토사이를 팔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마 먹어볼 건데 아마 맛은 비슷하겠죠. 어떻게 주는지 좀 궁금합니다. 보면은 저기 카레 같은 것도 있고 생선도 있고 치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아요. 무토는 뭐 저렇게 돼 있고 마기숙, 캄빙숙, 루티존. 루티존은 저거 빵입니다. 빵이고 무토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닭 그거 같은데 신기한 게 많습니다. 이게 뭐 오징어가 빨간데 빨간 오징어도 있고 새우 빵도 있고 파리가 두부를 먹고 있네요. 옆에는 이렇게 핫팟 볶아 먹는 것도 있습니다. 이거 그 말레이시아랑 똑같이 골라가지고 그래서 바로 볶아주는 것 같아요. 그람수로 가격을 잰 다음에 이쪽도 한번 다음에 먹어보면 좋겠네요. 안에서 저렇게 조리를 하고 비벼가지고 만듭니다. 밥도 이렇게 나왔는데 확실히 그냥 제가 가서 먹던 데 가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이거 토사인가 이것도 별로 맛대가리 없게 생기고 밀가루 전병 맛 납니다. 이거는 뭐지? 이렇게 쭉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먹는데 오늘 이 집은 별론 것 같아요. 똑같은 가격이어도 이게 더 맛있었을 텐데. 제가 가서 먹는다고 말씀드린다고는 맛이 없어요.